10년 전에 일어난 이제 명동 사채시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총장 그 장모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부동산 같은 걸 거래를 할 때는 예. 그 자금력을 입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되게 그 전주들로부터 그 통장에 한 수백억 정도가 입금된 통장을 예. 아, 이제 보통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금력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 통장을 이제 그 입금해서 보여주고 예. 물론 이제 사본이죠. 예. 그러면 그 사본을 이제 빌려서 이제 자금력을 이제 입증을 하고 이제 그 대가로 하루치 이제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을 합니다. 어허. 예. 이제 그래서 대개 한 수백억 정도 입금된 통장을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쓰면 예. 뭐 한 몇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제보를 오셨던 그리고 검사로부터 그 피해를 당했던 이제 윤병민 씨라고 계신데 예. 이분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제 명동 사채시장에서 그런 이제 급전이 필요한 그런 그 통장 거액 예. 입금된 통장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를 예. 받아서 예. 그걸 이제 한 전주 예? 전주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러면 예. 전주가 통장을 입금된 통장을 이제 이분한테 주면 이제 이분이 이걸 받아서 의뢰인한테 주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예.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고 이 프로젝트가 이제 성사가 되면 거기에 이제 커미션으로 이제 뭐 한 1% 정도 이렇게 받는 조건으로 이제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1, 2년 정도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중개했던 통장이 다 유조로 드러난 거예요. 유조로. 다 위조였어요? 예, 예, 다 미쳐졌어요. 그래서, 오. 그 전주 행세를 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뭐 전주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예. 뭐, 큰 사무실을 얻어서, 그, 외관은 번듯해서 예. 큰 전주인 줄 알았는데, 예.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전주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전주를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등기한 사람만 만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개 이제 중간에 등기할 때 수수료도 현찰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전주 행세를 했던 사람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피해자들. 예. 그럼 모르는 거죠. 예. 가려져 있잖아요. 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통장을 받고 거기 대가로 예. 수수료를 줬던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분, 이제 그분을 상대로 이제 그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2010년인데 그 한 7건 정도를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검찰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예. 근데 저기서 되게 이상한 게 이게 7건의 고소사건이 다 관련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죠. 아. 한 사람이 주범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관련 예.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은 배당을 검사 한 명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 이 7개 사건을 6명의 검사한테 찢어서 배당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기술이 들어간 거군요. 예.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뭐 한 명의 검사한테 배당을 하면 예. 이 7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 누가 중간에 중계를 한 사람이고 누가 주범인지를 뭐 쉽게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럼요. 그죠? 그리고 7건을 전부 다 검사가 사실은 이제 조작을 하기는 그 검사도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7개의 사건을 6명 검사한테 이제 또 찢어서 배당을 하고 그래서 맨 첫 번째 이제 총대를 맨 검사가 예.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겠죠. 제 생각엔 그런 겁니다. 그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사건의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6명의 검사한테 찢어줬기 때문에 이분이 예. 구속된 다음에 6명의 검사들한테 차례로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한 명의 검사한테 가서 조사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걸 사건을 6명한테 검사한테 찢어줬으니까 6명 검사한테 돌아가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사를 검사한테 들려갈 때마다 얘기했던 거는 나는 그냥 중간에 중개 역할을 했고 뭐 통장이 사실 나는 위조된지도 몰랐고 그렇죠.
이 통장을 위조한 사람 진범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그 진범은 홍땡땡이라는 사람이다. 실명까지 예.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 사무실, 그다음에 예.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 예. 그 사람의 휴대폰호 이런 걸 얘기를 해줬어요. 휴대폰도 네? 두 개나 다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번호.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저게 그 정도 되면 검사가 그 소재 파악 정도라도 나서서 그죠? 예. 그 사무실에 가서 그 신병을 검거해 오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조치들을 당연히 취해야 되는데 예.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예. 이분들이 한 거는 그냥 그 이분 보는 앞에서 예. 이분이 가르쳐준 휴대폰으로 그냥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들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영동 사채장에서 발칵 뒤집혔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전화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조사를 검사들이 중단한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 그 추적조사를 안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차량번호 예. 같은 것도 추적해야 되고, 사무실도 그럼요. 추적해야 되고, 거기 뭐 사무실 혹은 예. 뭐 계약서니 이런 것들을 다 들춰보면서 예. 좁혀 나가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분이 얘기했던 그 수사 단서들을 기초로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분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공소장을 예. 작성을 하고요. 그런데 예. 예? 이분이 사실은 통장 위조 과정은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소장에 보면 공소장의 통장 위조 방법이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냐면 일자 불상경, 예, 네, 불상의 방법으로 예. 통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거 저 네? 우리 저 그 조국 전 장관 그 그렇죠. 정경심 교수의 그 표창장 기소장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사회적인 이목이 그 집중이 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 뭐 쉽게 그렇게 엉터리 공소장들이 지금 법원에서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어떻게 이걸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시연도 해보자고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때는 그냥 검사들이 일자불상경 일사불방의 방법으로 통장을 위조했다라고 공소장을 잡아서 기소를 했고, 이게 법원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판사도 아주 웃기는 인간이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4명 정도 검사가 그런 엉터리 기소를 한 상태에서 예. 지금 이제 다섯 번째로 이분이 이제 문제의 서효원 검사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의 이제 공개 반발한 커밍아웃 검사 예. 대열에 참여했던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전지검에 있어요, 그렇죠?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부부장 검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검사들의 거의 마천격쯤 되죠. 그렇죠. 곧 부장 승진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의 거의 초임 검사 정도 됐을 거예요. 예. 2, 3년 차 검사 예. 정도. 그런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앞서서 이미 4명의 선배들이 다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낸 거잖아. 이 사람이 다 통장 위조한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분 5번 타자 입장에서는 앞서 4명의 선배들이 낸 것과 결론을 달리하게 되면 4명의 선배 검사들이 전부 엄한 사람을 잡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파문이 커지죠. 예. 네. 내가 본제 그런 점은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예. 뭐냐. 보통의 경우는 전부 다 의뢰인들이 수수료를 주면 예. 그 현찰로 전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이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수취했는지가 안 나오는 건데. 예. 이 다섯 번째 사건은 의뢰인이 전달한 1억 5천만 원 중에서 예. 8,800만 원이 수표로 전달됐어요. 8,800만 원.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조서 말미에 자기가 자필로 적어요. 검사가 묻질 않으니까. 예. 1억 5천만 원 중 8,800만 원을 수표로 전달을 했다. 예. 그 홍땡땡의 요청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이분이 자기가 이제 예금 계좌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예. 예금 계좌로 받은 1억 5천 중에 8,800만 원이 수표로 빠져나간 걸 확인시켜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진술을 기초로 해서
투표 추적을 해야 되겠죠. 예. 누가 그 투표를 받고 갔는지. 그죠? 예.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을 제가 보니까 첨부가 돼 있어요. 예. 투표 추적한 결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투표를 추적을 해서 그 수표를 받고 간 사람을 쭉 이름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수표 추적 결과 옆에 수기로. 이름을 다 적어놨네 진짜. 네. 그 직원들이 거기 이름 받고 간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홍땡땡의 부하 직원들이에요. 사무실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홍땡땡의 부하들. 이름이 다 추적이 됐네. 예.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홍땡땡이나 그 부하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이 돈을 수표로 받아가지고 결국은 당신들이 바꿨는데 이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냐? 예. 라고 물어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통장을 위조한 통장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예. 진범이 드러나게 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물증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검사는 이 수표 추적 결과를 해놓고도 확보하고도 예. 홍땡땡과 그의 부하 직원들 그 수표를 예. 은행에서 현금으로 받고 간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예. 그냥 공소장 그대로 이 1억 5천만 원 수수료를 이분이 다 받아가 중간에서 바로 챈 걸로. 예. 뭐 중간에서 바로 챘다는 표현이 없죠. 이분이 다 그냥 모든 걸 다 한 거니까 통장도 위조하고. 통장 전달도 하고 돈도 다 받아서 다 혼자 다 했다라고 공소장을 쓴 거니까요. 네. 응? 잠시만요, 예.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 PC. 예. 여기 지금 예. 그 요 자료 이게 뭐 예. 수표를 이렇게 그 지급한 시각 나오고 지급한 은행 나오고 고객 번호 나오고 옆에 이름 예. 있는데 지우고 요 자료가 그 예. 이름 지운 거는 제가 그냥 저기. 제가 일부러 지운 거고요. 노출 저기 실명 노출한 걸 막기 위해서 예. 원래 원자료는 이름이 다 그대로 써 있죠. 이거를 네. 재판 자료로 제출된 건가요, 이게? 아니 재판 자료로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출소하고 난 뒤에 자기 예. 그 재판 기록 있잖아요. 예, 재판 그거를 기록? 예.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를 신청을 해서 확보한 거예요. 아하.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료들이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확실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검사가 좀 실수를 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걸 삽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삽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했다는 걸 자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기초로 판결했던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바로 서효원 검사 케이스였다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예, 네? 바로 잡아야죠. 예. 네. 진범이 지금 잡혔다면서요? 아, 진범이 뭐 잡혔다기보다도 이제 예. 이분이 이제 출소를 하고 나서 예.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6명 검사들한테 불려다니면서 전부 진범이 따로 있다고 그랬는데 그놈은 조사도 안 하고 예. 자기만 이제 그 결국 단독 범행한 걸로 결론이 내서 이분이 이제 4년 8개월 옥살이를 하고 나오거든요. 예예. 예. 그러나 옥살이 출소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진상을 밝히려고 왜 이런가. 그래서, 네. 그 옛날 홍땡땡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연락이 닿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예. 물어본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귀중한 증언이 하나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 뭐라고 그 얘기해 줬냐면, 이 홍땡땡이 그 예.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아주 잘 나가던, 예. 최고 실세 의원과 그 서울 시립대의 최고위 과정. 예. 서울의 한 사립대예요. 서울 시립대가 아니고. 예. 서울의 한 사립대의 최고위 과정의 동문이다. 최고위 과정의 동문이고. 그다음에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예. 이런 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왜 검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근데 해당 의원을 찾아갑니다. 예. 이분이 제 사건 기록을 들고. 예. 그래서 사건 기록을 들고 그분한테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됐냐, 이분을 아시냐, 이게 여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해당 의원이 그 당시는 이제 야인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예.
기록들을 좀 꼼꼼히 보면서 얼굴이 굉장히 굳어지더래요. 그리고 아.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슬픈 표정을. 그러더니, 그래서 홍땡땡을 아십니까? 그러고 얘기했더니, 네. 그냥 아무 말 없이, 아, 저 홍땡땡은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고개를 젖더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의원이 그 당시에 우울증에 좀 시달렸는데, 이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틀 후에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네, 예. 극단적 선택을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또 의원도 이제 그렇게 저 세상 사람이 됐으니까, 예. 또 중요한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목격자가 한 명 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주민이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그 뒤로 굉장히 힘들게 증거들을 이제 수집하고 다니면서, 예. 뭐 자세한 과정들을 이제 제가 설명하기 곤란한데, 어쨌든 이분이 다시 홍땡땡을 고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홍땡땡이 결국 기소가 돼요. 예. 그것도 검사가 선뜻 기소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떠밀려서 기소한 거예요. 떠밀려서. 그렇겠죠. 이건, 예. 수사도 제대로 안 했겠지. 예, 그걸 검찰 입장에서 기소하게 되면 앞서 10년 전에 그 홍땡땡을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 전부 다 물먹이는 거니까. 그렇죠. 저게 억지로 떠밀려서 기소를 하니까 수사 공소장도 또 엉터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공소 유지가 잘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예. 결국은 1심에서 또 무죄가 선고가 된 거예요. 홍땡땡에 대해서. 1심의 무죄. 예. 예. 그래서 이제 항소를 검사들이 또 뭐 항소는 했는데. 예. 이분이 지금 이제 오늘 그래서 내일이겠네요. 내일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내일이, 선고가 있는데, 예, 예. 이분이 그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결심을 할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 뭐냐 이 항소심 재판장이 예. 그 10년 전에 예. 자기가 애타게 그 검사들로부터 나이가 거의 누명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애타게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외면하고 결국은 자기의 단독 범행으로 그 결론을 내고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었던 예. 예. 그때 그 판사가 이 사건에 또 항소심의 재판장이 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 2주 전쯤에 예. 이제 선고를 앞두고 예. 법원에다가 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어요. 예. 기피 신청을 했는데, 뭐,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지금, 예정대로 그냥 내일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결과는 보나 마나예요. 예,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홍땡땡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순간, 예. 자기가 10년 전에 자기 선거를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건은 그 본인이 기피를 했어야 되는 거죠. 기피를. 예, 당연하죠. 양심이 있으면.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서울중앙지법의 예. 공보관을 통해 가지고 예.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 다 알려주고 예. 좀 법원에서 좀 마지막 양심을 기대합니다라고 제가 어제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예.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냥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이분이 힘들게 진상 규명, 자기의 억울함에 대한 누명을 벗을 기회는 또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거 이 건 하나만 봐도 이 네.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네. 뭐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뭐 무슨 검찰 공화국이 아닌 공화국의 검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네. 지금 사실은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에 따라서 그냥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네. 그거 자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너무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결과적으로 검찰권이 그 무소불위 그러니까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된 데서 나온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지금 보고요. 이건. 예, 인권 유린이죠. 예, 인권 유린에 이분은 4년 8개월 복역하고 이걸로 인해서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 누명을 썼으니까 좀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심장이 벌써 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사건을 처음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줄 것 같지 않아서 좀 경찰에도 좀 노크를 해봤어요. 예, 예. 예, 이걸 좀 당시 수사 검사들 좀 직권 남용 부분들 했는데 뭐 경찰관들이 엄두를 못 내죠. 경찰 검사들 엄두를 못 내고 검사들을 수사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검경의 수직적인 관계 예? 그리고 검사들이 이런 사건을 조작을 하면 언젠가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크로스 체크가 돼서 검사가 거꾸로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생각들을 심어주지 않으면 예. 검찰은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 곧 법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사건을 조작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서 로비를 받고 사건을 조작 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근데 예.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 검사들이 사실은 예.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다 나와서 특히나 이런 식으로 검찰권 예. 검찰권을 갖다가 축소시키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 사실은 계속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검찰권의 독립은 검찰이 스스로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선 되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거꾸로 그 얼마 전에 이명박 그 대법원에서 그 유죄 선고되면서 소감이 되면서 10여 년 전에 그 BBK 특검에서 MB한테 면죄부를 준 부분들이라든지 예.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예.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통해서 면죄부를 줬던 사건들이 점점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통렬한 반성들이 필요하고 예. 이걸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분들의 반성을 촉구했던 검사가 이문정 검사 하나고요. 그렇죠. 그런 이문정 검사의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거꾸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예. 뭐 물타기를 한다는 등 예. 뭐 이런 식으로 조소를 하고 예. 이문정 검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검사도 예? 검찰 내부 통신망에 단 한 명도 예. 그래 우리 자신부터 좀 반성하고 되돌아보자라고 얘기한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예. 과연 국민들이 검찰의 독립, 예? 검찰의 그 계속적인 이런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예. 바쁜데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번에 한번 스튜디오에 예. 직접 한번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공항에 막 도착한 제가 좀 어수선해서 제대로 말씀을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됐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들어가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강 기자님이 이렇게 취재를 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김성애 대변인님이 보기에 지금 검찰은 결과적으로 1월 권리,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은 결론,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다시 한번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아까 이제 공화국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진천에 가서 윤석열 했던 얘기가 있고 취임 당시 했던 얘기들도 종합해 보면 이제 갑자기 프랑스 공화국 얘기 나오고 검찰이 그때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프랑스 혁명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 즉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끌어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만인 앞에
이게 법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법 앞에서 그렇죠.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윤석열에게는 법이 지배는 그거죠. 만인 앞에서 평등할 때 법이 지배를 받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말 자체로 맞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하자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고 법이 검사 2천 명을 제외한 4,999만 8천 명 앞에 지금 평등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예. 그 결정적인 문제가 검사들에게만 법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것은 본인들이 박근혜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때려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도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얘기를 불어 꺼내서 프랑스도 살아있는 권력을 때려잡은 혁명 아니냐. 우리가 그런 걸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말 살아있는 권력은 지금까지 처벌받아보지 않은 그렇죠. 예, 검찰 권력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